일단 퀘스트 받아 놓기만 합시다. 또 퀘스트. 요거는 상대적으로 간단할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그 영혼을 위한 노래인가? 그것처럼 좀 귀찮은 그런 미션만 없으면 그냥 뭐 여러 개 나와도 할만한데. 아, 저기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기다리라네요. 따라가라는데? 안녕하세요. 거리 또 어딘가 있을 텐데. 아, 간만에 보신다고요?
끝이야? 현물을 다시 무덤까지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 뭐 오랜만에 보신다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게 그 뭐야 후회하는 퀘스트보단 좀 덜 짜증나네요. 끝인가? 자, 끝인데 아까 퀘스트 하나 더 받았는데 말 퀘스트 여기 또 하나 있네. 아휴, 퍼펙트 클리어의 길은 멀구나. 아이고 어두워지네. 수셜하인 와이키다 윈전드라마르. 이것도 탈출해야 되는, 이것도 추적해야 되는 거네요. 왓정. 길이 생각보다 머네요. 가까울 줄 알았는데 아니지. 그래 가깝길 바랬는데. 응. 살아있네. 오. 타칸! 이실라 과마! 이실라! 우짱자! 샤샤마리! 야, 니들은 바타르도 죽었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르겠다고 이 새끼들이. 아씨, 한 대도 안 맞아요 어떻게. 방화범 새끼들에다가 뭐 늑대에다가 이게 엉망이네요. 또 뭐 있나?
야오다구함. 그래서 우리 양홍이가 처리할 거고. 타카르 이질라 발야우다 마타 발알. 완료했습니다. 또 마을 퀘스트 있네. 이 무한반복인가? 일단 쟤들은 두고 그 지금 꼬라지 보니까 이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굳이 반복되는 거면은 할 필요가 없죠.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뭔데? 뭐해 죽었는데? 죽었어요. 아, 우리는 지금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죠? 예, 여기로 가는 거 맞는데, 맞는 거 같은데. 못 올라가나요? 어딨지? 일로 가면은 길이 없잖아, 그죠? 그치, 길이 없지. 아닌가? 이쪽의 길인가? 이렇게 통과하는 거군요.
무담족 분토랍니다. 여기 야옹이 못 오나? 통과해 갑니다. 본토로 이제 들어왔네요. 추운 곳이네. 빛나는 손 있다. 어디로 지나가지? 너 언제 죽었어? 계속 이동하라네요. 일단 빛나는 손부터 먼저 먹읍시다. 이왕 눈에 들었으니까. 자, 빛나는 손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진짜로 이제 거의 다 모았네요. 퍼펙트 클리어가 이제 눈앞입니다.
다 잡은 거 아니야? 또 있어? 뭐 없잖아. 뭐 없잖아, 그죠? 뭐지? 버그인가? 얘 못 먹은 거 아직 안 먹은 걸로 처리됐네. 아휴, 난 모르겠다. 이제 됐네. 아까는 왜 안 됐을까요? 그냥 버그였겠죠? 자, 그 우담족 본토에도 우리 거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레 동굴. 살았네 저 친구는. 빛나는 손 97개. 홀도 그냥 이번에 바로 잡아버리나? 정직하게 끝나버리네. 자, 빛나는 손 98개입니다. 진짜로 이제 거의 끝나버렸네요.
미션도 있네. 가지고 이 새끼들. 자, 우레 동굴입니다. 우리 야옹이 거의 죽었네. 또 있나? 어딨죠? 자, 동굴 안으로 들어갈게요. 세이브 됐고. 영이었정.
무시무시하네요. 데미지가 너무 좋다. 벌침 폭탄 말고 뭐 애들 원건이 너무 많네요. 정신없다. 꿀 어디 있어요? 자울 처리했고요. 이 게임 길어요. 진짜 이 게임 길어요. 자울 처리했습니다. 우리 식인종 우두머리입니다.
우슬라카. 우리 죽었네. 아이고, 이제 게임이 스토리상으로는 뭐 끝났는데, 거의 끝난 셈인데. 와마! 와르바치 와마! 아유 진나스다. 두슈아라. 울 마르와 하사. 하사! 후! 후! 미히 시샤우스 바르. 산샤우스. 나슈아 바르. 샤우스만만. 바샤유! 바샤유! 웬자이 할후만시 다프다다. 누 우담 민자 도와야. 굿 슬라와타. 난히 두시시. 이제 제준 뭐 제 이름 뭐죠? 얘는 편집증적인 집착에서 벗어났네요. 아이쿠스파 마루와 윈자. 사사르시. 다는 아직 퀘스트가 있네요. 수구이 프라파타. 자, 디잠수. 자, 디잠수. 다 발 야오 단. 아이와 울 발라 누 울 관타. 다발 말셔설 무발하설 Kapal pur, guardu marti par. Takar. Ha ha ha.
의리 없는 로샤디는 살았는데 위리 있는 단은 죽었네요. 또 퀘스트가 있네. 스토리작이 완결입니다, 여러분. 요 게임은 뭐 이제 우담족하고 그 다음에 이질라족이 다 끝장났기 때문에 이제 스토리상은 완결이에요. 저 똥초발은 기둥이잖아. 살와 우루스 윈자 나슈만 와이다 타카르 나슈만 두와야르시 샤자 마스 과르비티 와르시 티발 샤유 윈자 요가 타카르 과르바디 타카르 과르바디 누 타카르 우 하라 누 Тибраяш сварса. Эндинг인가요? Эндинг이네요. 어제 오늘 10시간을 달렸는데 물론 저는 퍼펙트 클리어를 향해서 좀 더 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요 방송은 파크라이 프라이멀 방송은 시청자이신 진천 IMF님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엔딩을 봤네요. 그리고 총평하자면은 총평도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죠? 게임에 대해서 총평하자면 제가 이제 자유도 있는 오픈월드 게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제가 이제 평해 왔었었는데 항상 제가 이제 파크라이하고 그 다음에 오블리비언이란다 그 뭐죠? 엘더 스크롤 시리즈를 제가 비교했어요. 엘더 스크롤 시리즈는 형식적으로는 자유도가 좀 더 있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온갖 버그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사실 좀 많이 제한돼 있어 할 수 있는 것들이. 표면적으로는 되게 자유로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지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NPC한테 이제 미적분학이 뭐냐라고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NPC가 어떤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결국에는 짜여진 스크립트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엘더 스크롤에 대해서 그걸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게임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는 실제적인 자유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결국에는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어떤 퀘스트를 어떤 퀘스트보다 먼저 할 거냐 뭐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놓고는 뭐 자유도의 최고봉이라느니 아니면은 뭐 서사시라는 위대한 서사시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 알려지고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난 너무 싫었어. 엘더 스크롤이 난 그래서 싫었어요. 근데 이제 파크라이의 경우에는 나는 엘더 스크롤 시리즈에 비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데 물론 파크라이에 살 수 있는 것들은 되게 제한돼 있어요. 뭐 반복되는 퀘스트 아니면은 뭐 이동하는 거, 싸우는 거 그런 것밖에 없죠, 그죠? 물론 이제 퀘스트들도 짜여진 스크립트대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엘더 스크롤처럼 파크라이도 그 어떤 퀘스트를 먼저 할 거냐라는 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근데 나는 이제 파크라이가 어설프게 이제 자유도라는 거를 자유로운 게임이라는 거를 표방하지 않았고
적당한 선에서 이제 게임이라는 거하고 자유도라는 걸 잘 타협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파크라이는 무엇보다도 맵을 돌아다니는 재미도 있고 수집 요소도 있고 난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파크라이하고 엘더스크롤 시리즈를 이제 교차해서 하면서도 난 항상 이제 파크라이가 엘더스크롤보다 낫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프라이멀을 끝낸 시점에서도 좀 물론 좀 짜증나는 부류, 짜증나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나는 엘더스크롤 시리즈보다는 파크라이 시리즈가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 유비소프트의 자기 게임에다가 그 유비소프트가 자기 게임에다가 이제 수집 요소들을 집어넣는 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뭐 프라이멀에서도 여전히 수집 요소들 많이 넣었습니다만은 뭐 저는 이제 그걸 모으는 것들이 재밌었고 그리고 그런 수집 요소들을 모음으로써 맵을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다닐 수 있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은 엘더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엘더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집 요소도 나름대로 있죠. 그리고 맵을 밝힌다는 재미도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맵을 밝힌다는 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거의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파크라이의 경우에는 그런 것, 그러니까 퀘스트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수집 요소들을 모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맵의 각 지역들을 밝혀나가기도 하고 탐험하기도 한다는 것들을 난 잘 구현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포나 3처럼 그 윙슈트 같은 게 있으면 좋겠지만은 뭐 기원전 만년의 윙슈트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 점이 좀 아쉬웠고 그 말고는 뭐 나름대로 다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동물을 길들이고 다니는 것도 난 굉장히 재밌었고 그래서 이제 나는 파크라이 시리즈를 4하고 3하고 그 다음에 블러드 드래곤하고 그 다음 프라이멀 요렇게 이제 4개를 해봤지만은 외전까지 합쳐가지고 4편을 해봤는데 난 4편 중에서는 4가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고 프라이멀은 이제 4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3는 3도 괜찮은 게임이긴 했는데 뭔가 좀 나하고는 안 맞았어. 뭔가 좀 나는 3 하는 내내 뭔가 좀 배경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있어서 프라이멀은 기원전 만년이라고 해서 사실 다른 시리즈하고는 많이 상이하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파크라이 4의 이제 인터페이스나 그런 것들을 많이 따왔고 그렇다는 의미에서는 역시 파크라이 4의 아류작이다라는 얘기를 못 벗어나겠지만은 나는 게임으로서는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물론 아류작이라는 얘기는 게임으로서 재밌다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얘기인 거고 파크라이 4를 재밌게 하셨던 분이라면은 파크라이 프라이멀도 난 되게 재밌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특별하게 내가 더 평해야 될 것도 없고 아무튼 뭐 총평하자면은 결국엔 내가 되게 재밌게 했어요. 미나식 표현대로 사람을 게임이 맞춘 게 오블리비언이라면은 파크라이는 게임을 사람한테 잘 맞췄다고 생각해요. 그게 타협이거든요. 뭐 더 제가 평할 건 없습니다. 엔딩 보고 이제 계속 이어서 하죠. 아직 수집 요소들은 제가 덜 모았기 때문에 그거 다 모아주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모아주고 방송 종료하는 걸로 파크라이 프라이멀 방송은 완전히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다시 말하지만은 참 재밌는 게임이었다고 생각하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마시안 TV가 이제 2014년도부터인가? 아무튼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래됐는데 3년째인가 이제 그러면? 4, 5, 6, 7, 4년째인가요? 아무튼 그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그 이제 1080p에 60프레임으로 방송을 한 거는 파크라이 프라이머리 최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역시 이제 1080p에다가 60프레임으로 한 방송을 할 것 같고 계속 그래서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뭐 생방도 그렇지만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좀 더 나은 화질로 아마 방송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 광고 수입이 3만원인데요 3만 요즘 1000원 2000원 하던데 모니터 바꾼데 여러분 26만원 썼습니다. 정말 방송이라는 건 답안 나오는 것 같아. 아이고
그거하고 연관해서 내가 지금 이 게임을 그 초당 12,000 비트레이트, 비트레이트가 12,000이에요 그러니까 초당 12메가바이트의 영상을 지금 전송하고 있는데, 근데 그 옛날에 파크라이 4하고 3 할 때 그때 뭔가 영상 좀 흐릿하다고 생각했거든.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이나 아니면은 녹화된 영상이나 그런 것들이 내가 보는 원본 영상에 비해서 좀 많이 열화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방송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4000 비트레이트로, 비트레이트를 4000으로 계속 송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초당 한 18,000 비트레이트 정도는 돼야 되는 게임이, 아니면 12,000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좀 선명하게 보이는 게임이 이제 그때까지 계속 4,000 비트레이트로 고정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흐릿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고, 뭐 지금 와서 포나 3를 다시 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한테 부연 설명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프라이멀은 아마 첫 편 빼고는요 대체로 다 깨끗한 화질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엔딩이 기네요. 아 배고파. 비나씨 밥은 먹었어요? 우와 시스템은 뭐지? 프랑스와 저 어떻게 읽는 거야? 지금 와서는 정말 그 게임 하나 만든다는 거는, 이런 그 대작 게임 하나 만든다는 거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필요한 거야? 한두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정말 택도 없는 그런 게 돼버렸어. 에? 내가 실수로 꺼붙나? 원래 한번 넘어갑시다. 엔터 눌렀는데 잘못 눌렀거든. 제가 이제 울 딸내미인데, 아, 쟤도 짐승을 다루는구나. 자, 저장됐네요.
Winja Salwa. Mam Urus Ati Jawa.왜 여기서 야가지? 메머드의 전설이라는 퀘스트가 있어요. 요거 DLC에서 나온 퀘스트인데 일단 저것도 우리가 깨줘야 되고, 그리고 요 지역 보면은 아직 발견하지 않은 장소들이 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발견하지 못한 빛나는 손들도 있어요. 야옹이 어디갔죠? 죽었냐? 야, 이걸 못 올라가냐? 아이씨. 되게 아쉽네, 그냥. 돌아가면 되긴 하는데. 그냥 뭔가 아쉽네. 부러진 뼈구덩이. 두 개나 있네요. 이 새끼 봐라. 쳐맞으려고 이 새끼가. 제 희귀종 아니었나? 희귀종인 줄 알았더니. 희귀종인 줄 알았는데 희귀종이 아니었나봐요. 빛나는 손 모았습니다. 자, 한 개 남았습니다. 빛나는 손. 팔장식도 이제 한 개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 모은 거 아닌가? 사실 팔장식하고 빛나는 손 말고 다른 거 남은 것도 있나? 없지 싶은데. 여기 아하, 여기 하나씩 있네요. 자, 영상 끝냈습니다.